국내 최초 프리미엄 길방 토크쇼 우진우의 겔라데이트. 네, 오늘 어딥니까?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공석중 고등학교 인천이죠. 왜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입혔습니까? 제 교복을 맘대로구만 지금. 점점 이제 심해져요. 프린세스 점점... 메이커 하듯이 그냥 막 키우는 거지? 다마고치 키우듯이. 서울 길바닥에 지금 똑같은 그림 나온다니까요? 즐겁게 할게요. 게스트가 여기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학교 여기 학교 출신 래퍼네. 아, 래퍼는 고등학교 안 나와? 다 나오지?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나왔던 래퍼들 다 목욕하셔야 하지! 야, 근데 여기가 신기하네. 뭐 이거 용진호 20년직인데 여기는 15년이네. 와, 오래된. 아니, 저랑 동갑이네, 86? 86 친구들이네. 와, 호랑이들이 나오네, 호랑이들이. 자,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아들들입니다. 힙합씬의 개추남들. 아이, 파워포인트보다 안 유명한 리듬 파워. 아, 교복이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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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길 오셨네요. 아, 어떻게 인천까지? 네. 인천까지 먼 길. 네, 반갑습니다. 연예인분들을. 소개나 일단 먼저. 네네. 네, 저희 행주 씨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인하부고에 졸업을 하고 이제 연예인이 돼서 겔라데이트에 겔라데이트에 나오게 된 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인하부고 문과 1등 출신. 네, 나름 브레인이었던 네, 지구인이 이렇게 또 저 역시 연예인이 돼서. 아니, 아까 네. 내가 여기 앞에서 왜 학생 새끼가 싸워줄게 담배 피고 있어 그러는데 네. 지구인이었네. 네. 맞잖아, 여기 앞에서 담배 폈잖아. 아니, 근데 조심스럽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누구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구인이었구나. 잔뜩 긴장한 보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보이차 씨는 실제로 누가? 보이비. 아, 보이비 씨. 보이비 씨 실제로 프린글스 아저씨인데.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처음 들어봤어. 코로나 많이 보시나보네. 와, 이 무슨 소리야? 간만에 놀러온. 아, 근데 뒤로 보면은 약간 좀 쫄리는 게 있네. 다른 친구들 안 봤을 때 혼자 굳지야. 이게 뭐야 또. 아, 왠지 알겠다. 이분은 우승했잖아요. 쇼미? 다 떨어지는 분들이고. 그럼 멜만해. 이거 하나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멜만해. 아, 그리고 운동으로도 대학교 그쪽 갔죠? 네, 용인대 유도학과. 용인대. 아, 그러면 인정해줘야지. 그럼 인정이네. 네, 그럼 어디 지구인 씨는? 네. 저는 서강대 신방과. 여기 브레인이네. 잘했네. 서강대면 스카이잖아. 왜 스카이야 서강대가? 서강대, 경희대. 야, 서울대, 연세대, 고대가 스카이고. 아, 그래? 뭐 스카이라이프라도 되는 거지. 그러면 저희 보이비 씨는? 저는 중앙대 정보시스템. 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었다. 보이비가 벤츠를 타고 왔더라고. 벤이에요, 차가? 벤츠야. 네, 아까 여기 앞에 서놨어. 아니, 근데 저기 옆에 앉아계신 여자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려고? 너무 저희,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세요. 아, 그래요? 엄마 차예요. 아, 이 개그도 착하네. 자, 그러면은 우리 리드 파워를 그닥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저희가 밤새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이름 리듬 파워, 멤버 쇼미더식스 우승자 출신 행주, 쇼미더5 때 호랑나비로 리듬 파워를 일으켜 세운 보이비,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 외계인 아들 지구인. 와, 마음에 든다. 시작부터 멤버 한 명 잔발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듬 파워 매력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자, 섹시한 매력의 행주, 귀여운 매력의 보이비, 무난한 매력의 지구인. 아, 마음에 야, 싫어 아니야? 이게 뭐야? 야, 공부 제일 잘했다는데. 한 줄이 더 있었는데 안 읽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지구인. 그놈의 짝이 없는 건 엄청 좋아해. 아니, 어디든 섞일 수 있어요, 이게. 편안하다는 게. 아, 리듬 파워 영감 검색어가 15년 우정, 불알 친구, 얼굴은 청어알, 대머리 보이비, 행주대걸레. 아, 참나. 지구 온난화의 원인, 지구인. 아, 내가 괜찮다. 멋있는 거 있어요, 혹시 여기서? 아니, 없어요. 너무 좋아요. 듣던 얘기라서. 아, 그러면 세 분은 연애해요, 다? 연애하고 싶죠? 늘 하고 싶죠. 에이, 이거. 아니, 왜냐면 우리는 무슨 게 이유가 없는 게 진짜 없어요. 진짜 졸라고 싶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여기 셋 중에서 누가 연애를 가장 잘해요? 딱 보면. 연애? 누가 제일 못하는지는 무난한 매력의 지구인. 아, 진짜 연애를? 연애를 잘 못해요. 야, 카메라 돌아가지고 니네 불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인기는 많아요. 근데 연애를 잘 못해요. 중요한 건 세 분의 연애사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막 대중분들이 궁금해한 게 아니야. 요즘 그 젊은 래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누구 있지 요즘엔? 엄청 많죠. MC 그리가 있잖아. 메쉬 이런 친구들이 좀 어리다 그래. 이번에 서동현. 너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철도 안 났을 것 같은데 옛날에. 릴타치도 인천이네요. 타치? 릴타치가 릴락시 잘하잖아 걔가. 릴락시 잘해요. 저기 맨날 뻔해 릴락시 하러 가잖아. 망둥이 잡으러.
이게 보는 게 민망해 하시나 안 민망해 하시나 보는데 역시 프로신 게 안 민망해. 저는 절대. 저는 안 터질 때 더 좋아요. 저의 멘트가. 그래서 삭제될 때. 대열을 극쾌감. 플로우? 플로우? 맞아. 플로우가 이제 서양에서 플로우식이 오면서 이게 랩 색깔이 조금 바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갈색으로 그... 변했다 그러던데? 넘다가 시작했죠, 그죠?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예. 한 분이 멘트를 하시면 한 분이 먼 산에 바라보고 계셔. 굳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아니 근데 저기 홍주 씨가 쇼미식스 때 누구랑 붙었었죠? 결승을? 넉살이요. 넉살? 그 결승 경연 전에 넉살 방에 가서 주탱이를 막 갈겼다고. 그 짜증 많이 했다는데. 난 주탱이를 너무 주탱이 너무 약간 요즘 아니 죽빵이나 보통 막 요즘에 주탱이는 내가 와 약간 탱킹가위로 번거질 다 싹 도려냈다 그러던데. 탱킹가 넉살은 진짜 대단했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레드선 없었으면 제가 발렸죠. 걔가 넉이 나간 거지 넉살이랑. 넉살 진영이 넉없이한 아니야? 거기 넉자 돌리면 새로운 해석이다? 기억 시업 받침일 거예요. 넉없이한 형은. 아, 또 친척이구나 네. 그러면. 기억이 아니라 약간 친척 느낌. 사촌 사촌. 직계는 아닌. 아니 그날 또 우원주 씨가 물약을 먹고 와서 알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새끼 은근히 쇼미 챙겨 봤네? 아닐 줄 알았더니 은근히 랩에 관심 많네? 브루펜을 먹고 왔다. 예. 고등어나 이런 거 생선구이를 좋아하나 봐요? 여기 가시가 잔뜩 꼈네 보게. 오, 루머가 많아요. 행주 씨. 뭐죠? 용인대 유도학과 출신이잖아요. 네. 뭐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스킨십 유도를 잘한다고. 막 아직 접촉하기 이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유도를 잘한다는 루머가 하나 있어요. 유도? 60살이랑도 사귀었었다고.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뭘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60살 그래? 60살도 안 되셨는데. 아니야, 야, 사랑이, 나, 사랑이 그런 건 제안은 없지. 미안하다 주야. 아, 미안해. 그건 미안해. 보이비 씨는 내가 지금 34살이니까 올해는 꼭 첫 키스 해야지 결심하고 올리브영에서 계속 립밤을 고른다고 해서 아, 계속 웃기다. 향을 맡아가면서 이 향으로 왔다? 이 향? 86인데 첫 키스 안 한 걸로? 캐리향을 해야지? 초콜릿 향 좋아해요. 마당동에서 우설에 대고 연습을 했다고. 첫 키스를 한번 연습했다고. 아 미쳤다 진짜. 와 이거 와 와 리스펙트. 와 미쳤다. 샤워하고 거울에 대고도 연습했다는데 서로 본인 입에다. 네. 아, 그러면 세 분은 막 싸우거나 이랬던 적 없어요? 팀 활동하면서 막 의견 마찰이 있거나? 얘네들이 맞짱한 적은 있어요. 아 이런 거 들어야지. 아메바 컬처 계약하고 클럽을 빌려서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술 다 받아 먹으니까 취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 여자를 두고 힙합이네. 둘 다 누군가랑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주먹 다짐? 네, 주먹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가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인천 월미도 송판도 안 깨본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와, 손이라고는 진짜 공부만 하고 이렇게 주먹 쥐는 친구들. 네, 근데 둘이서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8시간을 싸웠다 그러는데 서로 공격을 안 해서 계속 빗나가니까 맞지가 않아. 선빵을 안 날려서 8시간을 식시되면서 대치 누가 풀었어요 그럼 싸운 건? 다음날 울었어요. 미안. 아 그래서 그래. 제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네. 선빵을 먼저 쳤어요. 아 선빵을 날렸으니까 지구인이 선 베이커리를 날렸다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선 브레드. 아 그리고 그런 루머가 있네. 그래서 지구인이랑 보이비는 네. 이번 그 첫눈 내릴 때까지 짝이 없으면 서로 키스를 하는. 일단 자리를 바꿔야 되나? 아 제가 살짝 자리 바꿔줘. 이쪽으로. 아 부끄럽네. 야 니네들이 분명히.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쌈디 형한테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이 형 이미지가. 아 그렇죠. 그런데 둘은 착착 감기네. 감기는 이유가 있네 뭐가. 저희 지금 네. 지구인, 보이비 그리고 범인 한 분과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런 모자를 쓰신 게. 지금 눈이 지금 아파갖고. 아 눈이 아파서 안경을 안 벗으셨구나. 조명?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 반사되니까 튀두라미세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죄송한데 뭐 전혀 지장 없어요. 아니 홍주 씨가 뒤돌아 있는 거랑 저희 뒤돌아랑은 자 토크쇼 기승전 결 부분의 결 부분을 맡고 있는 눈물의 집작입니다. 우리 리듬 파워 멤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언제가 가장 슬펐나요? 뭐야 이거 뭐야? 뭐 어디 스피커에서 나온 거예요? 요 앞에. 오. 행주 씨 먼저. 저는 9년 전이었어요. 데뷔 무대를 준비하고 아. 이제 이렇게 당일이 됐는데 쇼 챔피언 너무 떨리잖아요. 근데 제가 8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날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아, 오래 사귀었구나. 와 데뷔 날? 네, 데뷔 무대를 싫어합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나랑 헤어져야겠다고. 이윤. 그 말을 안 해줬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이별을 정리한 거죠. 정리했다가 저한테 딱 이별을 통보했을 때. 네. 뭐였을까? 이게 아니. 아니 진짜 진심으로 또 집착일 때는 또. 우리 진지해. 네. 진짜 누구보다 진지해요. 네. 아 그래요? 그 여성분이 그런 마음이었나? 나를 떠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일을 해라라는 뜻이었나? 너의 앞길에 내가 방해가 되기 싫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바보 같은 생각으로 그런 느낌이 알잖아요, 뭔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친구가 되게 뭔가 생각이 깊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굉장히 울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 느낌에는. 맞아. 그리고 좀 아예 안다 이건 안 하는 게. 아니요. 얘기해봐요. 그러고 몇 달 뒤에 제가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카페에서 그 친구가 딴 남자랑 그 얘기 안 하는 게 낫잖아. 그거는 부인아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끝까지 네가 함부했어야지 그거를. 아무리 우리가 호기심을 보였어도 부인아 그거는 아 땡기네 오늘. 아니 그럼 저희 보이비 씨는? 근데 모자피 씨 죄송한데 그 소주 한 잔 뮤비에 임창정 씨 주차장? 주차장 피? 그 어떤 그 장면 아시죠? 아유 뭐 진지하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진지했어. 부인이가 이상한 소리 해서 그랬어. 저희가 원래 네 명이었어요. 아 진짜? 네 처음 이제 스무 살 되고 같이 음악을 하자라고 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걔가 어느 순간 이제 못하겠다 팀을 음악을 안 하겠다. 네 음악을 못하겠다. 걔가 음악을 안 해도 저희 친구니까 맨날 뭐 만나서 놀고 뭐 게임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걔가 먼저 갔어요. 아 먼저 갔다는 거는? 네. 아, 저희가 겪었던 처음 그런 이별은 처음이었어요. 어안이 벙벙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린 나이였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처음 술 먹고 막 얘기하다가 아 나도 계속 음악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 그쵸 라는 얘기를 되게 입버릇처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음악을 사실 같이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팠구나. 하고 싶었는데 자기도 답답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니까 마음의 병이 있었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지금 만드는 음악들이나 뭐 이런 거 봐도 친구끼리 모이면 그냥 친구다운 걸 항상 노출시키고 싶고 수많은 팀들이 있지만 걔네가 갖지 못한 걸 우린 갖고 있어요. 뭔가 우정이 진짜 오글거리지만 뜨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졸라 잘 될 거예요. 사실 저도 용진이 형이랑 이제 20년 됐고 올해 벌써 15년 차인데 요즘에 운 좋게 좀 엄청 잘 그 여느 때보다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더 감사하다고 느껴요. 어린 나이에 좀 잘 됐으면 그걸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 저희 옆에서 많이 봤어요. 네. 정답은 모르겠는데 방법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녀야 되고 잘 될 거예요. 진짜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 또 계속해서 아니 또 지훈 씨 얘기도 한번 또 그 졸업여행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졸업여행을 갔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고 그런 친구였고 행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발산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고 설악산으로 갔는데 나도 설악산으로 갔어요. 네, 저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유스 호스텔이라고. 아 유스 호텔 그 지금 그런 데 있어요. 오래됐어요. 밖에서 하면 다 설악산으로 가. 맞아요. 예. 아니 뭘 그걸 껴. 웬만하면 설악산 아니면 제주야. 경주. 그래. 웬만하면 설악산이야. 간양팔경. 케이블카 타고.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에너지가 워낙 발산되는 친구다 보니까 창원 쪽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랑 약간 눈빛 교환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화가 났나 봐요. 다른 학교 친구들. 네, 창원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방에서 자다가 이쪽 방이 너무 막 온도 한쪽에 너무 막 올려놓잖아요. 네,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이 방으로 옮기려는 찰나였죠. 근데 밖에서 문을 못 여는 데 있잖아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근데 문이 딱 닫힌 거죠. 그러니까 문을 누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창원 그 친구들이 한 6명 정도가 쳐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이나부고지? 하는데 제가 아닌데요 하는 순간 발을 딱 맞아가지고 진짜 너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사진이 없어요. 그 졸업여행 간 사진. 그때가 좀 서럽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이비와의 싸움을 망설이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도 다구리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본 놈이니까 맞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때 안 거죠. 얘가 선빵이 최고다. 아 맞아. 나 옛날 비슷한 상황 있었어요. 나도 수원역에서 머리가 그때 백발이었어. 그 형이랑
까까머리 한형 한 명이 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석에 몰아넣더니 얼마 있냐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때 어, 6천원 있었거든. 어, 나도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야지. 얼마 있냐 그러길래 1,000원 있습니다. 꺼내 이런 거야. 근데 1,000원이 앞에 있는지 5,000원이 앞에 있는지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 어 내가 어! 내가 이렇게 와, 이거. 그 손을 놓고 야 두 개가 만져져 사각사각 소리가 들린다니까? 근데 이게 비비면 소리가 걸리니까 빼야 돼! 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망설일 수 없어. 꺼냈는데 5,000원짜리 나온 거야. 아... 야, 그 백발형한테 진짜 한 10분 맞았지. 아, 얘기가 제일 슬프네요. 와 이거 와... 아 난 이 지구인의 아픔을 알아. 그러니까 진짜... 의도치 않게 맞는 거야. 출신이죠. 네. 컬러링 버스 하나 남았는데 아우 기통은 많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듬파워고요. 형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레스 알게 모르 비난 널무리 시킬게네 최면놀이 빨간머리 촛불들이 거지구니 정신머리 잠들고네 마이크폰에 약물들들이 붙고 에이 틀에 박힌 편견에 바꿀 드라마틱한 곡을 써내줘. 쟤는 반칙이야 목표는 바뀌잖아 보 복은 두 배 뛰어내 다음 스텝에 가 있어 난 지금 이 3분의 무대가 전부이 뜻이 나 최면 걸어 이제 막 다른 걸음 뛰어낸 거란 말해. 우! 레슨 안녕하세요 지구인입니다. 개봉 박두네 광기 인천 언니들은 맘대로 만끽 완전 화가는 추억으로 남길 핫해진 9월동에 내릴 단비 나 헌데 현재 상황은 웬드보가 갇히냔 반응 아야 별론데 Don't tell him yeah we back again with the 용기와 기백 네 랩 선생은 never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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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걔네들 아래 빼리 꼬이게 만든 내 인스타그램 이제 그 질투를 먹고 사네 네임마를 드림링 윗분들이 정해놓은 랩을 센다 충지를 드림 월 이쯤에서 호랑아비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에이 한 마리가 아 응해요 아 아 응해요 호랑아비 에이 아 응해요 아! Say what? 한 마리가! 응해요! 응해요! 어! 근데 폭파티 앉았는데 언제 나와요? 리듬 파워! 아아아! 아, 아, 리듬 파워! 이제는 나와 함께 리듬을 쳐줘요! 리듬 파워! 아아아! 아, 아, 리듬 파워! 이 밤이 다가도록 리듬을 쳐줘요! 아아! 프로 나라! 손머리! 또 허리! 아, 아. 자, 게릴라 데이트 다음 주에 더 괴이한 스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게릴라 데이트 좋아요, 구독, 댓글방이. 예. 땡큐. 직접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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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해 주세요. 경진호 짱. 어깨가 절로 막 들썩이는데요. 어, 몇 개 더 안 되나? 어, 나 더 듣고 싶은데. 미발매 곡 같은 건 못 듣잖아요, 저희가. 미발매 곡이라. 이때 곡이 많지는 않은데. 트와이스. 트와이스 한번 해요. 트와이스? 트와이스 팬인데 원스인데요. 누구 좋아요? 저 사나. 아 진짜? 얘기해. 아니 얘기해 나한테. 어? 친하세요? 아니 나도 좋아해. 아, 아 여기는 얘기하기. 나 와. 여기서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 저 근데 얼마 전에 형이랑 같이 가자. 엠카운트다운 대기실을 저희가 먼저 쓰고 그래. 줄을 썼는데 거기다 사인 CD 남겨놨어요. 지구인 딱 써가지고. 그래. 그래. 얘기해. 아 좋은데. 그대로 있던데. 화요일날 코빅 녹화인데 아, 화요일까지 있대. 아, 아, 아 그건 얘기할 수 있지. 아, 사나 씨 누가 다 좋아하지 뭐. 아 근데 원스는 원래 마음속에. 아 마음속에. 네. 아.